자,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요, 서해안의 중심 도시 평택인데요. 평택 IC에서 차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유럽 같아요. 그렇죠. 와, 도심 속에서 이런 곳이 있네.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 계시나? 가만 있어 보자. 아, 여기다. 개인 차고가 다 있어요, 앞에. 안녕하세요. 자, 이 집 주인장이십니다. 입구부터 느껴지는 고풍스러움. 여기는 어떤 공간인지 들어가 봐도 돼요? 네. 자, 들어가시죠. 자, 넓은 창고 같은 이곳은요. 1층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일단 1층은 다용도 공간을 활용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는 일단 나중에 공방을 차릴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활용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층별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공간을 다 꾸밀 수가 있는 건가 봐요. 예, 그렇죠. 예. 궁금하다. 위에 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올라가 볼까요? 예, 그렇죠. 예. 올라가시죠. 우와, 계단이 이렇게 빙글빙글 되어져 있네. 오, 2층은? 네. 거실과 주방. 주방이 있는 공간이구나. 네.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2층에는요, 시원한 느낌의 그린과 블루로 통일한 주방과 되게 큰 거실이더라고요. 공간은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널찍해 보이고 답답하지 않나 했더니, 네. 저기 높은 천장 때문입니다. 유럽 주택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보면 벽은 그린빛이고 안에분이 다 선택했는데 감각이 좋으시더라고요. 블루로, 싱크대도 지금 블루. 제가 그린이나 블루 계통을 좋아해서 색감을 맞춰봤는데 처음에는 이 집하고 어울릴까 했는데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바깥에 뭐가 있어. 제가 놀란 이유는 뭘까요? 자, 바로 이렇게 타투이 전경이 보이는 테라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림 같은 분이죠. 그것이 여기네요.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싶어요.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진짜 가족들, 이웃들과 바베큐 파티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채소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테라스예요. 이 야. 곳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자, 3층은 어떤 공간인가? 오, 양쪽에 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곳에는 공간 활용도 끝판왕인 3층입니다. 침실 맞은편으로 가면요, 아늑한 고무방이 눈에 띄는데. 그럼 여긴 또 웬 계단이 있어. 네, 여기 지금 반치명 공간인데. 네. 물건 수납 용도 최고 끝판왕. 반치명 공간이 있더라고요. 천장이 왜 높았는지 알겠어요. 아, 그쵸? 예,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층 천장을 높게 만든 거죠. 네. 아이들 공간으로도 참 좋겠죠. 야, 드디어 두 분만의 공간. 여기가 침실이군요.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를 아늑한 안방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주변의 차 소리와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차 올라오는 소리. 아. 예민해서 바로바로 깨는 스타일인데 여기 와서는 정말 잠을 만한 자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생활하시다가 왜 이렇게 전원 생활이 하고 싶으셨는지. 아, 저는 사람들하고 유대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데 아파트는 너무 단절돼 있고 너무 삭막하니까 그런 게 싫어서.